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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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다! 좋다! 넓다. 좋다. 아, 너무 예쁘다! 우와! 예술이야! 일단 너무 배고파. 사실 요리는 수민 씨가 회식하는 걸 알고 다 준비했어요. 아, 제가 또 고마워 미리. 언니 나 우와. 고기 서프라이즈로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도 멤버들이 또 먹고 싶다 그래서 언제 먹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계속 못해주다가 야외에서 아,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언니 빨리 해줘. 근데 너무 좋다. 맛있겠다. 아, 그래서 같은 맘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너무 좋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사진 찍을래. 충분해. 그냥 계속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 역광인데? 괜찮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아우, 다리야. 하나만 해. 됐어. 충분해. 하나만 해. 됐어. 충분해. 메뉴가 뭐야? 근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메뉴 하나랑 거기서 못 보여준 거 하나를 할 거예요. 좋아, 좋아요. 네. 이름은 뭐야? 이름은? 하나는 쌈장 닭튀김. 닭튀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맛있겠다. 또 하나는 뭐지? 아, 젓갈 연근 멘보샷. 맛있겠다. 그럼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언니 막 만든 거잖아. 어쨌든 닭튀김과 멘보샷. 그치. 나도 그렇게 막 닭튀김과 멘보샷. 그냥 멘보샷은 달라요. 일단 빨리 해주세요. 뭐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뭘 도와줘야 돼, 선영 언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세팅밖에 없어. 좀 멋있다, 언니. 어? 그냥 해봤어. 그럼 사진 좀 찍어봐. 되게. 저 하늘 배경으로 되게 섹시하게 요리하는. 아, 아니 저러다가 또 쟤 또 예능에. 근데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야, 멋있는데? 그러면 예열할 동안 우리 한 명씩 들어가서 찍어도 되지. 나. 한 명씩 들어가서 찍어도 되지. 그래 나. 그래. 나. 자 갑작분으로 찍어주자. 너 이거 너 거야? 같이 찍어? 아니 나와봐. 아니 나와봐.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어떡하면 좋지 진짜. 이렇게 하면 그냥 각자 셀피캠 들고 찍자. 좋은 방법이야. 주세요. 정말 다들. 효민이 빼고 지금 다 신난 듯. 네. Francese che mi ferma e poi mi fa. Monsieur, la città di Ercolano è questa qua. Am vedi. Che io vedi. Man vedi danna. E poi c'è sta un gruppetto dei cinesi che mi fa. 저거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알아서 놀고 있어. 예스. 옆에서 흥을 돋궈줄게. 네. 오! 이게 지현이 거지? 예스! 기분 좋은 지현이 약간 부담스러워요. 넘버 1.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계속 좋다는 말. 네. 이거 해주세요. 아, 가위
시키면 해야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게. 진짜 맛있겠다 저거. 야 진짜 뭐 야 쟤 걔 칼질하는 거 왜 이렇게 멋있지? 나는 너 가위질도 멋있다 야. 소 진짜 초등학교 때 종 색종이 좀 잘라본 솜씨인데? 아 그럼. 언니 대박. 대박이야? 어. 이거 이름이 뭐라고? 연근 젓갈 멘보샤고요. 연근 젓갈 멘보샤. 네. 그래도 가야 되잖아. 씻고 있는 거. 오. 오, 기름 다 튀어. 오씨, 기름 다 튀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해. 미치겠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거침없어 이 언니 거침없어. 핫! 어 깜짝이야. 핫! 어 깜짝이야. 왜 놀래라? 왜 뜨거? 방금 뭐가 하나 튀었는데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진짜 미치겠다.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그러니까 이 병은 얘를 소스를 만드는 거야.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줄게. 네. 아 저 위에 뿌리는 거예요? 나는 저거를 후라이팬에다가 하는 줄 알았어. 이제 또 뭐 할까? 약간 요리 유튜브 보는 것 같아. 비주얼 무슨 일이요? 근데 진짜 가게를 하나 내. 내줘. 아 그렇게 되는 거네? 아 내줘. 아 내줘. 일단 이거 와인? 그냥 예! 그냥 세팅용으로. 아. 뭐 먹었어? 나는 좀 양념 먹지 안 많았어. 아. 아주 예민하다고. 응응 이해. 예. 그럼. 먹어도 돼. 아, 저 먹어도 돼요? 되게 뭐부터 먹어야 돼? 일단 어. 나이프가 없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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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이걸로 찔게요. 흥행 너무 맛있겠다. 이게 그 연근 멘보샤고요. 이게 제일 궁금해. 와. 아, 어떻게 먹냐면요. 아, 나 지금 침 흘릴 뻔했어. 네. 이거를 연근을 집어서 그 넣고 네. 넣고서 김치를 좀 얹어서 한 입에 쏙 넣으세요. 네. 이거 조금. 이걸 여기 넣고 이렇게 먹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김치 얹었어요? 어. 네. 이거 먹어? 아니야, 아니야. 와, 완전히 잘 먹어. 먹으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 이게 한 번에 가는 거? 안 될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장사 해야겠죠? 어. 투자하실 분. 투자하실 분?
된다. 이 레스토랑 된다. 뿌듯하고 맛있습니다. 약간 치킨 그냥 이렇게 먹으면 같이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게 근데 뿌려서 섞으면 약간 녹질까봐 이렇게 소스를 잘 얹어서 드시면 돼요. 맥주 각인데? 맞아, 맥주인데? 근데 우리 컴백하면 무슨 컨셉 하고 싶어? 컨셉? 우리 너무 컨셉 돌이었잖아. 그러네. 철학스러운 걸 그대로 갈 거냐? 맞아.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둘 다 하고 싶어. 둘 다 하면 좋은데. 맞아. 근데 사실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보자. 티아라스러운 거, 요즘스러운 거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에 맞는 작곡가들이 곡을 줄지 안 줄지도 모름.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진짜 히트 시켜주셨던 뭐 영민 오빠나 영수 오빠나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너무 좋아. 해주실까? 너무 비싸졌. 너무 잘 나갔. 아 맞아. 아 그렇긴 해요. 흥미로워 하실 수도 있어. 아니야, 티아라가 뭉치길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어. 맞아.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자. 어, 콧물 나. 누구한테? 영민 오빠? 영민 오빠한테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래. 추억의 사람들. 그 사이 돈 많이 버셨네. 오빠. 아, 예.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어.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려고. 왜 오빠가 저랑 같이 막 이렇게 만나고 할 때 티아라 얘기하곤 했었잖아요. 어, 그치.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오빠. 오빠. 티아라? 네, 바쁘신 건 아는데. 아니 티아라 그 다 모일 수 있는 건가? 곡 주셔야. 곡을 주셔야 저희가 뭉칠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렇지, 계속 뭉칠 이유가. 아니 티아라는 무조건 해야지. 아, 무조건 해야지.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들 얘기해놓고 막상 얘기하면 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빠. 네, 해주실 거죠? 티아라는 무조건 해야지. 진짜죠? 어. 근데 영수한테 전화해서 정수 작곡가 형이랑 같이 하면 되겠네. 근데 영수 오빠 또 스케줄이 되실까? 해주시겠지? 그래도? 할 거야, 무조건. 진짜? 어, 우리도 사실은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 티아라. 어떤 식으로 오늘, 하면 좋을지?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나와서 같이 또 예전에 또 우리가 또 재밌게 작업했던 것처럼 좀 네.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뭔가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벌써 떠오르시는 게 무서워. 천재적. 알겠어요, 오빠. 조만간에 녹음실에서 봬요. 그래요. 네, 오빠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다행이다. 바로 오케이요. 근데 조영수, 안영민, 티아라 이 조합은 무슨 느낌인지 대충 딱 거짓말. 뭔지 알겠다. 거짓말. 크라이 크라이. 너 때문에 미쳐. 데이 바이 데이. 빗물처럼 멀리 톡톡톡. 우리 안영민 작곡가 오빠가 우리 또 조용수 오빠가 또 곡 해주신다고 하셨고 약속을 받아냈고 녹음을 잘 하자고. 잘 해보자고. 좀 협조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그러니까 진행을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니까? 각자 날짜가 되는 날을 다 빨리 보내고. 몇 개를 줘서 녹음을 잘 일단 마치고 또 안무 연습을 틈틈이 잘해서 잘 나와보자, 어쨌든. 이거는 진짜 타이트하게 잡고 해야 될 거.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때도 뭐 그럴 것도 없어. 이제는 진짜. 나와야 돼. 올해 해야 돼. 올해 나와야 돼. 우리 또 팬들이랑 약속한 게 있잖아. 첫눈이 오기 전에. 아, 맞아. 아, 저희 눈 오기 전에 해야 돼요. 첫눈 오기 전에. 그러니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의 큐
슈리입니다. 은정입니다. 아유민입니다. 재현입니다.